예, 4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좌표를 다 찍는 거야. 뭘 찍는다고? 좌표를 다 적어라.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우리 친구들. 오른쪽 그림 같이 X축에 있는 점 A에서 만난다고 했네. 노구함수니까 그렇지. 1,0이죠. A좌표는 1,0. X좌표가 1, Y좌표가 0. 그렇죠. 뭐 BC의 X좌표는 다 4가 되네. B의 좌표, X좌표 4. C도 X좌표가 4가 돼. 그렇지. 근데 이 Y좌표는, 그렇지? 이 B는, Y는 노구 AX 2에 있는 점이잖아. 노구 AX. 그때 X좌표가 4가 되죠. 바로 Y좌표는 노구 A에 4가 되겠다. 됐나요? C를 보자. C는 지금, 이 C좌표는 Y는, 그렇죠? Y는 노구 2분의 1 X 그래프 2에 있잖아. 그럼 X좌표에 4를 넣으면 되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4니까 꼼꼼하게 할까? 2분의 1은 그렇지? 2에 마이너스 1이고 4는 2에 2승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 근데 문제 조건은 뭐냐면 각각의 ABC의 점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9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높이는 알 수 있겠다. A좌표가 1이니까 4에다가 1 빼니까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이게 9가 되는 거잖아. 바로 높이값은 얼마가 되니 우리 친구들? 높이값은 6이 되겠다. 그럼 높이는 뭘 탄대? 그래서 B와 C의 Y좌표의 차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B와 C의 Y좌표의 차이가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돼. 항상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되지? 큰 수에서 로그 A의 4 빼기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높이 6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지. 그렇죠. 바로 로그 A의 4는 이항하면 4가 되겠네. 그러면 4는 A의 4승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A의 제곱은 2가 되겠다. 이게 2의 2승이니까 오케이. 이게 2의 2승이니까 그럼 A제곱 2가 돼.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 A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너무 꼼꼼하게 했나? 미안마. 항상 그래프가 나오고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게 나온다면 좌표를 다 찍어놓고 꼼꼼히 고민하여라. 됐습니까? 예.